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고 어제보다 더 오늘 나아지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좌진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싱글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너무 좋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왔구나 나한테. 이제 멈추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다시 한 것 같아요.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승급해야 주는. 저 이거 진짜 받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제 삶에 한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.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제가 살았던 인생은 열심히는 살았는데 늘 불안하고 늘 허전했어요.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유산화를 알아보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.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석사 졸업 후에 바로 유산화에 몰입했습니다. 피아노를 연주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.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유로운 사주가 늘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그때 유산화가 선물같이 왔고 그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. 오늘 행동하고 있느냐,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가 돼야 되잖아요. 더 건강해야 하고 내가 지식적으로도 더 채워져 있어야 하고 리더로서도 더 비즈니스적으로 안정감 있는 스폰서가 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 있는 모습들이 매일매일 쌓아져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어봐요. 파트너분들에게 오늘 뭐 하셨어요? 요즘 뭐 하고 계세요? 어제보다 더 오늘 나아지고 계세요? 유산화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. 예전에는 모든 게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. 참 열심히 살았는데도. 그런데 노력하는 시간은 필요했지만 유산화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점점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소득,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시간, 그리고 어제보다 더 건강한 나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유산화를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자신의 인생에 한계 없는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기회구나.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한계 없는 삶을 자신에게 선물해 주라고 전달하고 있어요. 유산화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도 유산화로 꼭 행복한 성공하세요.